이스라엘이 아랍에미리트와 평화 협약을 맺은 뒤 양국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평화 협약을 맺은 것은 1979년 이집트, 1994년 요르단에 이어 세 번째인데요. 이 밖에 아랍 나라들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비공식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바레인과 오만 등의 아랍 국가들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명영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26년 만에 아랍 국가와 평화협약을 맺은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와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후속 논의들을 연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및 첩보 영역의 양국 회사들이 투자와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합의를 하나둘 체결하고 있고, 네타냐후 총리는 아부다비와 테라비브를 오가는 직항 노선을 개통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3일 트럼프 미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의 평화협약은 해당 국가의 시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유엔과 대부분의 유럽 국가뿐만 아니라 바레인, 오만 등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일부 아랍 국가들까지도 중동 평화를 위한 도약이라며 환영과 지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란과 터키는 무슬림 전체에 대한 배신이라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도 이번 평화협약을 강하게 비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구시대적 발상을 접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해 공존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The old mentality is what led us to where we are. And in order to get out of this hole, we need to think in different ways. Of looking at the glass and instead of mulling on the empty side and thinking of the past to focus on the full side and think of the future. 또한 외교적 관계 회복이 곧바로 평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강조합니다. And it is not that today they have full normalization, tomorrow peace will be there. No, it didn't happen even in Egypt. It didn't happen in Jordan. Peace education and education are important role to integrate the second level of peace, which is the people to people. 중동을 위해 기도하는 교계 지도자들은 이번 평화 협약이 사람들 간의 진실한 관계로 이어져 아랍인들 안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향한 배척이 사라지고 더 나아가 복음 전파와 수확이 증가되는 계기가 되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Pray blessing on these Arab nations. I believe God is allowing nations, Arab nations, to turn their hearts toward Israel. I believe it's all part of the preparation for a great, great harvest. 이스라엘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